최근 보고 있는 책인데요. 이덕일 씨의 우리 안의 식민사관. 아주 식민사계에 관해서 이덕일 씨가 아마 전쟁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 보면 책 표지에 해방되지 못한 역사,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했는가 이렇게 있고, 조선사 편수에 조선 총독부의 사생활, 식민사학자들은 한국사를 어떻게 난도질했는가에서 실증이란 미명으로 날조된 한국사, 그들만의 리그. 이미 심장한 제목들이 있고요. 책을 넘기면 이덕일 씨 양력이 있고요. 뭐 앞부분만 잠깐 보면 몇년 전에 도쿄를 방문했던 일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할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요구했는데, 그 평화헌법 구조 개정 행사에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은 정장을 입은 깍두기들이었다. 즉, 야쿠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야쿠자들에서 필자는 한 세기 전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낭인들을 보았다. 아주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의미심장에 또 있는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은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노릴 것인가? 일본이 첫 희생양으로 삼은 나라는 항상 우리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곳곳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도 조선사 편수에 중국 동북공전, 광장, 한국 식민사학의 삼각편대가 한국사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식민사학이 우리나라를 실제 이제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의 역사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을 지금 책에서 저자가 심각한 걱정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뒷면에는 한국사학계의 이완용, 이병도가, 그러니까 한국사학계의 이완용이라는 얘기죠. 이병도가 그의 제자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난도질했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꼭 한번 필독하시고, 예, 보셨으면 하는 굉장히 사회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